위관 삽입 및 위관 영양 방법 안내. 위관 영양이란 입으로 우유를 먹지 못하는 아기에게 입이나 코에서부터 위까지 들어가 있는 튜브를 통해 우유를 주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 빨고 삼키고 호흡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아기들은 집에서 위관 영양을 하게 됩니다. 위관 삽입 절차. 손을 씻은 후 필요한 준비 물품을 준비합니다. 준비 물품. 위관. 우유량에 알맞은 주사기. OCC 또는 10cc 주사기. 고정 테이프. 우유. 멸균 증류수. 일회용 장갑. 삽입길이 재는 법. 아기의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코끝에서 귓볼까지의 길이 더하기 귓볼에서 명지 끝부분과 배꼽의 중간까지의 길이를 잽니다. 위관 삽입 길이를 잰 후 위관에 표시된 숫자를 확인하고 반창고로 표시합니다. 위관의 끝을 멸균 증류수에 한번 담갔다가 꺼낸 후 측정해 놓은 길이까지 입으로 부드럽게 삽입합니다. 아기의 아래 입술선과 위관의 숫자가 위치하도록 턱에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위관 위치 확인 방법. 주사기를 당겨 튜브에서 내용물을 흡인하고 위 내용물의 색깔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물이 나오지 않으면 공기를 1에서 2cc 정도 넣어서 공기가 다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주사기로 소량의 공기를 튜브에 주입하면서 청진기를 명치 아랫부분에 대어 공기가 위에 들어가는 소리를 확인합니다. 위관 삽입 시 주의사항. 위관은 반드시 수유 전에 삽입합니다. 위관을 삽입할 때 기침을 하며 얼굴이 파래지거나 구토를 할 때에는 위관 삽입을 중단하고 얼굴 색이 돌아오거나 구토가 멈춘 후 다시 시도합니다. 무호흡과 섬액은 미주신경 반응으로 일반적으로 자극해주면 회복됩니다. 드물게 식도, 후인두, 위나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삽입 과정 동안 튜브를 절대 강하게 밀어넣지 않습니다. 기도, 식도 또는 하인두로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흡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관 영양을 시행하기 전 튜브의 위치와 잔유를 확인합니다. 위관 뚜껑을 열고 닫을 때에는 항상 튜브 끝을 꺾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관은 3일마다 교환하고 위관이 빠진 경우 새 것으로 교환합니다. 위관 영양 방법. 위 내용물이 역류하거나 호흡기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아기의 상체를 30에서 40도로 세워줍니다.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튜브가 최초에 고정한 위치에 잘 위치해 있는지, 고정된 위치는 위관 끝 고정된 반창고에 메모해서 기록해두고 매 수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튜브의 중간을 꺾어 공기가 관을 통해 들어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OCC 주사기를 연결합니다. 꺾은 관을 풀고 주사기를 당겨서 관이 잘 열려있는지, 위 내용물이 나오거나 우유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위 내용물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내용물을 다시 주입한 후 50cc 또는 30cc 빈 주사기의 피스톤을 분리한 후 위관에 연결합니다. 우유병에 잰 우유를 위관에 연결된 빈 주사기에 부어줍니다. 피스톤으로 주사기에 살짝 압력을 주어 주입되는 것을 확인 후 뺍니다. 중력에 의해 천천히 주입되도록 명치 높이에서 약 15에서 20cm 정도 위에 들고 있거나 걸어둡니다. 수유 중에는 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수유가 끝난 후에는 공기를 소량 주입한 후 빈 주사기를 제거하거나 OCC 주사기로 멸균 증류수 1cc 정도를 넣어주어 위관에 우유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위관 끝을 막습니다. 수유 후에는 가능하면 흡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와 상체를 올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를 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물에 따른 수유 방법.
수유 전 위 내용물을 확인했을 때 소화된 양상의 우유가 수유량의 20%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다시 넣어주고 수유합니다. 소화된 양상의 우유가 수유량의 20% 이상 남은 경우 아직 소화가 덜 된 경우이므로 다시 넣어주고 1시간 후에 다시 확인 후 수유량의 20%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다시 넣어주고 수유합니다. 소화된 양상의 우유가 수유량의 20% 이상 남은 경우 아직 소화가 덜 된 경우이므로 다시 넣어주고 1시간 후에도 20% 이상 소화된 우유가 남은 경우 다시 넣어주고 넣어준 양만큼 뺀 새로운 우유를 수유합니다. 수유 전 흡인한 위 내용물이 초록색이거나 노란색, 갈색, 피가 섞여 있는 경우 위 내용물을 넣지 않고 가지고 병원에 오셔서 진찰받아야 합니다. 위관 영양 시 주의사항. 위관으로 수유하는 동안 아기가 손으로 튜브를 빼거나 잡아당기지 않도록 수유가 끝날 때까지 보호자분이 항상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우유가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기가 소화불량, 구토를 할 수 있습니다. 5에서 10분 이상 천천히 들어갈 수 있게 높이를 조절해 주십시오. 위관으로 수유하는 동안 아기가 구토를 하는 경우, 아기의 얼굴이 파래지는 경우, 위관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경우 즉시 수유를 중단하시고 아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다시 수유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아의 위관 삽입 및 위관 영양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